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놓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,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,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중 간 수교 초심을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참석을, 시 주석 역시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.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한미일 3호국 출범을 알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. 양국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. 페루 리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.